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줄리의 라디오의 DJ 줄리예요. 반가워요. 오늘은 제가 ASMR 수다편을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을 자는 건 어떨까요? 제가 수다는 처음이에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안 그래도 제 목소리만 듣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듣다 보면은 잠이 온다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ASMR 수다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찍고 있고, 그리고 제 목소리를 저녁에 들으면, 특히나 자기 전에 들으면은 굉장히 졸릴 거예요. 과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수다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아직 유튜브에 자기소개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수다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ASMR 수다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네가 누군데? 줄리가 누군데? 라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 저는 라디오를 하고 있는 DJ 줄리고요. 제 라디오는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나우에서 아침 깨워 줄리라는 아침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8시에 여러분들의 아침을 깨워드리는 아침 라디오를 우선 하고 있고, 그리고 저녁에는요, 아프리카 TV에서 저녁에 하루 끝나고 들을 수 있는 저녁 라디오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고 있어요. 시간대는 조금씩 바뀌는데, 지금 올리는 시점으로는 저녁 8시 40분부터 11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팟캐스트도 하고 있어요. 하는 게다 많아요.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팟캐스트는 제가 라디오를 시작하게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라디오 시행착오 이야기를 제가 에세이를 직접 써요. 써서 그거를 오디오로 들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세이를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보통은 운전하시면서 듣기 좋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운전하시면서도 들으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들으시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오디오 클립과 팟빵 두 곳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줄리의 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 제 팟캐스트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일단 라디오 관련돼서 하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는 제가 여태까지 ASMR 라디오 를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중간에는 다른 것들도 올렸어요. 근데 아마 제가 올리고 면서 어떤 게 저하고 더잘 맞는지 잘 몰라서 하나하나씩 올려 보면서 그거를 알아가기도 했죠. 근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제가 어떤 거에서 굉장히 잘 맞다라고 생각한 건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는 명언, 이야기 읽어주는, 그리고 가사 읽어주는 이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오히려 반응은 아직은 썩인 것 같아요. 그래서 ASMR 소리도 해보고, 뭐 메이크업 롤플레이도 해보고, 그것도 제가 재미있게 하는 거기는 한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는 있어. 하고는 있고, 과연 어떤 걸로 정착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다 ASMR이든 롤플레이든
결국에는 제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는 게 저의 성격을 좀 드러낸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 제 라디오에 들어오시면은 채팅을 치시면은 제가 채팅도 바로바로 읽어드리고 편하게 언제든지 시간대만 맞으면은 실시간 라디오 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시간대에 제가 라디오를 못 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팟캐스트는 녹음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돼서 라디오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활동은 유튜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라디오를 두 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네 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아직은 더 이상은 없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활동을 넓혀가면 좋긴 좋겠는데, 아직 어떤 것도 정확하게 제가 라디오로 정착했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 구독자도 어떤 채널이든 1,000명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1,000명이 넘으면 제가 아마 정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라디오를 시작한 지는 2020년 2월 마지막 주한 25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새 지금 9개월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 상황도 겪고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다 제가 팟캐스트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스타로 들리는 것보다 아마 팟캐스트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서 들으시면은 제가 왜 라디오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라디오를 하면서 어떤 걸 겪었는지, 희노애락 같은 이야기를 제가 다 담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솔직하게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주로 라디오를 하면서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는,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리고 굉장히 응원을 해주실 때, 그럴 때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위로와 위안이 되었다고는 해야 하는데, 같이 주고받는 것 같아요. 서로가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디오를 통해서 내가 청취자한테 좋은 영향, 좋은 메시지, 좋은 힘이 줘야, 좋은 에너지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라디오를 하고 나니까 이제 알았어요. 이거는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구나. 같이 주고받는구나. 저 또한 처음에 라디오를 시작했을 때, 물론 라디오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듣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또 그렇게 뭔가 위안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저의 오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저도 하면서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막혔을 때도 있고, 약간 실망했을 때도 있고, 섭섭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반대로 저를 청취자분들이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위로를 주셨고, 위안이 됐고.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들었죠. 아, 이거는 내가 라디오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고 싶었던 게내 목적이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고받는 거구나. 나도 힘들 때 청취자분들한테 힘을 받고, 왜냐면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감정이 매일매일 뭐 항상 해피하고 긍정적이고 밝을 순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라디오에서 굉장히 그런 기운을 안 내비치려고 하는데, 저 또한 뭐 숨겨진 그런 마음이 가끔은 표현이 될 때가 몇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제 라디오를 통해서 목소리로 채워지다 보니까 가끔은 저 또한 말실수를
살짝 하게 될 때도 있었고, 뭔가 그렇게 막 심하게 뭔가를 한건 아니지만, 뭔가 툭 말이 내뱉어질 때가 있었고, 뭐 가끔은 그게 뭐 나쁜 말이 아니어도 굉장히 뭐 한마디의 말로 툭툭 내뱉은 말로 서운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가끔 서로가 저 또한 서운하게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고, 지나가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청취를 잘해주셨던 청취자분들이나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내면이 좀 단단해지기도 한것 같아요. 하면서 아, 맨 처음에는 어떤 청취자이길 기대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경험을 해보면서 역시 쉽지가 않고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처음에는 마음만 커가지고 그게 뜻대로 안 돼서 힘들기도 했는데 천천히 근데 꾸준히 계속 와니까 계속 응원해 주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속 늘어가면서 힘을 얻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시간에서 채팅을 해 주시는 분들 할 때는 실시간으로 감동을 받고요. 또 댓글로 좋은 얘기 해 주시는 분들은 그게 댓글이 남잖아요. 꼭안 좋은 얘기, 뭐 욕설 이런 것만 아니면 이렇게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오래 가기도 해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더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댓글도 잘 응원해 주시면 좋다는 것. 근데 제가 ASMR 이거는 처음인데 굉장히 뭔가 고해성사 같기도 하고 수다를 떠는 게 고해성사 같기도 하고 뭔가 내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뭔가 제가 편안하고 이렇게 저렇게 주절주절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끝까지 들으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목소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또 있고 또제 목소리가 잠이 들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ASMR 수다 편으로 한번 찍어서 올려봤고요. 제 라디오 유튜브를 보시고 듣고 하시는 분들, 줄리님은 정말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댓글 써주시면은 제가 그런 게 그런 분들이 늘어날수록 난 이쪽이구나. 라고 제가 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상황을 보고 있고 저도 계속 콘텐츠를 다양한 콘텐츠를 도전해보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는 중이고, 그래서 뭐 수다를 떠느라고 이거를 원테이크로 녹화하느라고 주절주절이 됐지만, 결론은 많이 응원해주세요. 사실 자기소개 겸제 얘기하자면 사실 길긴 길어요. 근데 긴 거를 다 얘기하면 들어주실 분이 있을까? 일단 한번 상황을 보고요. 반응이 좋으면 2탄도 올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너무 길게 하면은 오버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끊어야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에 이 조회수를 한번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푹 주무시고 저는 라디오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